아 역시나 럭키 펀치 없어요 저. 놓쳐버렸네. 값비싼 물건에 가끔 기대는 레어한 섀도우야 고마라고 불러. 꽤 쓸모가 있지. 쓰러뜨리면 좋은 경험도 되고 페르소나로 가져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보마는 펠리신에 부술 수 있는 물건들 속에 드물게 숨어있으며 경계도가 높을 때일수록 출현율이 높아집니다. 차잔에 쓰러뜨리면 높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계도가 높아야 되네. 어렵다. 또 회화를 통해 페르소나를 만들면 하체시 소재로 이용합니다. 다만 보마 자체는 전투력이 없으므로 직접 배틀을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체시 소재로 이용하다. 아 근데 리벨리온은 있었어요. 리벨리온 쓸까 하다가 안 썼는데 리벨리온은 있거든요. 이거라도 할걸 그랬나. 리벨리온 쓰고 크리티컬로 막 그냥 총으로 막 두들기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에이 뭐 다음에 나오면 또 잡지 뭐. 아 근데 그게 좀 걸린다. 저 경계율이 높아야지 된다는 게. 간지르. 옛날에 손바닥만큼 그렇게 자주 보기 자주 볼 만한 그런 애 아닌 것 같네요. 아 앞으로 자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공략 자제해주세요. 그래야님도 미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간지르. 여기 못 가는데. 도구 가네. 여기로 가. 알아도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 구멍이 있는데. 경비 녀석을 자세히 봐라고 하는데. 독이 있으세요. 걸어날 수 있는 것 같죠. 일부 부분은 이쪽도 없나? 오히려 저 일자 부분이 위험하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건데 그림에 보통 이렇게 빵꾸난 것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경계시키는 그거 아닙니까? 착시 현상. 간지튼 안 될 키에 가자. 지금쯤. 저거리 테나? 아닌가? 그냥 와가하이니 쌍화시 스킬이다. 아니야 이게 낫다. 럭키 펀치 나왔어. 이제서야 나왔어. 녀석 사대. 이런만 먼저 하고 왔으면 그냥 잡았겠다. 이게 깝네요. 여기는 화장실인가요? 야메테요. 여자 화장실에 불쌍한 은빙에리. 빈결 소통에 강해지는 반지. 별거 없네요. 남자 화장실. 간지르사. 덕이 쓰세요. 말이 많아 얘. 들어왔고 덕이 쓰세요. 여전히 못 가는 건 똑같고요. 이거 벽은 왜 노랗지? 있는 것처럼 아닌가? 버튼이나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 뭐야? 길이 없었죠?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서 여기서 가라는 거는 맞네.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세이프 룸이 가까이 있어. 내가 레벨이 좀 낮은 채로 진행을 해서 그런가 럭키 펀치가 없었어요. 제기랄 거기만 안전서다나. 일부러 경계치 올리고 진행할까? 준비 완.
한 50% 정도 해놓고 진행할까? 그것도 좋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얘네 이젠 일부러 경계치 올리기라. 도망치면서 올려놓을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다 보면 경계치가 올라가긴 할 텐데. 제발. 안 돼. 今逃げ道を探してる. 今なら逃げられる. 大丈夫か? 저 소리밖에 안 되네. 심볼 사라지고 5% 되네요. 그냥 듣기 같긴 한데.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멈추라고 멈추는 사람이 어딨냐? 어! 아야야야야! 가까워졌다. 적 3대. 아 이거 도망 못 가는데? 오사れてる. 気をつけるんだ. 도로. 자신의 지출구가 怖いな. 뭐야 바텀 터치도 안 돼? 알츠 누르고 달렸어야 했는데 안 달려가지고 점이 하나도 없네. 제오 바보 만들고 바텀 터치가 안되네. 아 이거 성가시네. 유지랑 같이 해가지고. 아니 이런 먼저 잡는 게 좋고. 아르센! 아르센은 운전치. 스마시 히토! 쇼가 카쿠이! 쉐로 자네요. 이놈 먼저 죽어. 기절이 이번에 없지. 쳐봤자 큰 의미는 없는데. 지각은 그냥. 아 안 죽었어. 망각 상태가 되었다. 스킬 사용 불가해. 주무시고 주무시고. 방어력이 올라 있어가지고. 아니 나 공격력이 올라 있구나. 방어력이 아니라. 나의 로그로 배우게 하고 싶은데. 내 뒤에 레벨업 하자. 치탄. 뒤에 대화 좀 하자 너. 돈 많이 줄라나? 야 원래 돈 많이 주는 애인데. 힘을 재볼게요. 정말 과실을 줄게. 좋은 건 안 주네. 회복량은 주네요 그래도.
SP 해복약 주루를 찾아본 다음에 그런 애를 잡아가지고 계속 홀드업 시켜볼까. 자, 지금 쫓기는 상황이었죠. 어? 뭐 사라졌네. 쫓기는 거 끝났어? 벌써? 나와. 35. 아, 엠페도 안 돼요. 오, 잠깐만. 아, 맞아. 이것만 해도 되는 거. 올라가. 이게 못 쫓아올 걸? 니네 어떻게 멀쩡하냐? 니네 세 명은 치사하지 않냐? 그거? 여기 괜찮네. 여기서 올리면 되겠네. 괜히 그거 했네. 저장 한 번만 할게요. 이게 경계랩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한 70, 80 해가지고 그 정도에서 싸운 다음에 계속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별로도 안 봐. 55 70 정도로 할까? 75 좋다. 75로 만들고 한번 진행해봅시다. 막 일부러 막 걸려주면서 가야겠네 이거. 그런다고 얘네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보물을 챙기고 싶은데 75 상태에서 쉽지 않겠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개조지. 여하스기가 아이들이 날아나네. 뭐야 왜 올라왔어 이거? 왜 이렇게 아! 네. 왜 들킨 거야? 어. 안 돼. 펜서가 위험해. 인질로 붙잡혔을 때. 예, 동료가 다운되어 전황이 불리지만 인질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료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신중히 협상을 진행합시다. 뭐야 이거? 미안하군. 동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나쁜 놈이다. 난 말이다. 소생옥이 좋더라고. 내 말들 알아듣겠지? 안 돼. 야, 비싼 거 이거. 안 돼. 동료를 버릴 셈이냐? 냉연한 같은 니 바란대로 해주마. 아니! 헐. 계속 이어가 볼까?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그냥 죽여버리네. 야, 이 사악한 놈들이고 이 양점 뭐야? 아, 화염인데 딱 아니 죽었네. 상황이 바뀌었는데 너 어떡할 거냐? 나약한 녀석. 난 봐주지 않아. 총공격. 어? 아 이거 잡아야겠다. 그걸 안 하네. 고크로사마.
아 그나저나 많이 위험하네요. 잠깐만. 겁나 뭔데 해봤대 나이여나. 오크레오 토론 잖아이소. 회복 한번 하고. 아이템도 쓰자. 맞아. 이럴 때 쓰려고 사놓은 통조림 세트 아닙니까? 제 잡고 아바이트. 대화 한번 해보자. 명랑한 물가에 참여. 힘을 줘. 조용히 이러랬던 거. 전해지지 않나요? 말 걸지 말라고 티를 냈는데. 글쎄, 명랑하다면은 이걸로 갈까? 일생 단 한 번에 만나보잖아. 화내네. 아니야. 절 강제로 손에 넣는다 해도 마음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저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거 뭐야, 명랑이 긍정적인 거 아니었어? 맞아. 손나. 어. 뭐야? 뭐야? 말이 많은지. 방금의 그 맞아가 긍정적이야? 네. 압사라스라고 해요. 가면을 받았다. 마다 아라타나 가면을 부였잖아, 조가. 어? 아니, 그치, 왜? 아니 뭐 그냥 막 튀어나오네? 살려줘! 이거 뭐 그냥 나오잖아. 어쩌라는 거야 이거. 여기까지 못 쳐서 올 텐데. 아니 그냥 잡았다고 그냥 확 나오네. 미쳤네. 어떻게 이거 사라져? 아 됐다. 아, 지금 좀 일부러 높인 거예요 지금. 높이니까 막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막 튀어나오네 그냥. 적 하나 잡았다고 튀어나오는 게 없어. 거라고 잡은 것밖에 없는데. 70은 너무 높은가 보다. 아니 뭐 들킬 만한 게 있었나? 그럼 꺼리 건수가 있었나? 있었나 혹시 진짜? 이쪽에 뭐 있나? 일단 이거 털러 왔어요. 나.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아 그리고 막 언제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참 불안한데다가 뭔가요 이건 또. 아니 이건 진짜 발생 즉시 포획하라. 아니 이건 또 무슨 또 어느 쪽이지? 마이는 기억해라. 대구자에는 나의 아이디였다나. 저 확 튀어나오니까. 제가 좀 위험하네요. 불타고 있지. 그리고 어디 이동할 만한 데 있나 한번 볼까. 싹 둘러봅시다. 제일 잡아야지 될 각인데. 저 위에 보물상자 같은 거 있고 2층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뭐야 느낌표 뭐야? 아 내 발자국 있구나. 자기 발자국이 느낌표라고 보고 지금.
경계치가 한번 떨어졌다. 좀더 여유すぎだ. 보물 상자. 재령수. 아, 이런 거 얻으러 온 게 아닌데 잠깐만. 근데 아 저거구나. 이게 그거네요. 삐뚤어진 거. 깨어본. 이거봐. 해제되는 거 없죠? 야다. 간지르사. 2층이 있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데 못 올라가. 이 정도는 점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나니까. 딴 데 가보기 전에 저기 안 가본 데 있다. 아 여기가 거기구나. 어? 그림이에요. 어 나왔다. 오케이. 넌 죽었어. 미치지만 쉽게 사용. 리벨리온 가자. 안만 믿는다. 설마 도망가진 않겠지 벌써. 그리고 럭키 펀치! 펀치! 이런씨 총 4발밖에 없어! 어크리티컬. 오케이. 명랑 안에가 있는데 대화를 할까? 네이온 리젠트 니안으로 거쳐 옮기도록 하지. 뭐야 그냥 들어오는 거야? 교섭은 없어? 아! 풀이야. 눈물아키가 가장 필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닌가? 아기를 배우면은 얘도 쓸 수 있긴 한데 아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 서큐버스랑 겹치니까 온모라키를 빼자. 온모라키를. 서큐버스를 빼기는 우리가 지오 쓰는 애가. 어 뭐야 리젠트 왜 이래. 뭐야 이거. 헐. 마하라기 막 마하부그 마하부그 막 다 있네.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합치면은 이거 뭐 계승받을 수 있나보다. 아, 허비가 아니라 무슨 온모라키 뺍시다. 나가 온모라키. また新たな 가면을 増やしたな, 조카. 경치 300. 경치를 많이 준다. 역시 서큐버스. 아, 아직 배웠네. 어, 그럼 화백 필요 없는데? 야따나, 오이. 사데. 오케이. 40% 아까 50% 정도. 어, 40%였나 아까? 50%에서 나오네. 좋네요. 간지르사. 한 50% 유지할까? 오이, 宝箱だぜ. 자스코. 피지컬력. 나리카. 대금 다 체크하는 거 있어. 세이프하우스를 세이프룸을 한번 가면 좋긴 한데. 한번 더 진행해 봅시다. 가면 나올 거예요 앞에서. 아니, 노랑만 유지하고 진행할까? 노랑 정도만 그냥 해버릴까? 도고 가. 뭐가 반짝거리는데. 아 이것도 아니 무슨 지형들이 다 주변 환경들이 다 고양이를 낚으려고 그냥 물고기 있는 거 봐서. 또 이거 분명 물고기 뛰어든다 얘. 또 뛰어들 거지? 아니야? 고양이니까. 어 조커 저 번쩍거리는 건물 수상하지 않아? 우와 뭐야 이거. 보나마나 중요한 거 숨겨놨겠지 하는데.
확인하러 가자. 네, 잠깐만. 아무리 봐도 아 젠장아 저거 저기가 아무리 봐도 세이프 룸인데 아이 못 가게 하네. 오. 거기 있으세요. 그냥 가도 괜찮은 건가? 야 이런 데를 왜 먼저 가자고 하는 거야? 이런 위험해 보이는 데를. 왔다. 뭐야 이거? 이렇게 사모하다는 건 지키고 싶은 것이 앞에 있다는 증거겠지. 네. 여기 뭐라 적혀 있어. 경비원들의 알림. 전시 기간 중 보물전으로 가는 문은 전시관 내 경비실에서만 개폐가 가능해. 밖에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할 것. 하? 절대로 안 열린다 이거잖아. 네, 저 안쪽 문. 저 문이 여기서 본 기억이. 응? 그래, 거기다. 그 장지와 같다. 틀림없어. 장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 문에 있는 무늬가 있었어요. 집 안에. 어? 일단 후퇴하지 않았네. 저기 현실 어디 있는 문이에요? 인지인지 짐작이가 인지인지 이번에 또 말이 바뀌네. 다른 방법으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전에 얘기한 그 현실 세계의 인자 같은 거죠. 따르자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강제 아웃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후퇴다. 그럼 나 이 SP 다 쓰고 가고 싶은데. SP가 좀 많이 남았네. 세이프룸. 각가. 예, 일단 세이브는 한번 하고. 그도 한번 하고.